혼자라도 되는데. 가는 길인데요, 뭐. 숙녀분을 야밤에 혼자 보내는 건 얘기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저기, 근데 진짜 뮤지컬 안 볼래요? 부담주라는 건 아니고 딱히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싫으면 어쩔 수 없지만 표가 너무 아까워서요. 알겠습니다. 갈래요? 네, 그러죠 뭐. 그래요. 가끔 바람도 쐬야 공부도 더 잘 되죠. 어? 아저씨,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왜요? 집에까지 안 가시고. 아, 잠깐 들를 데가 있어서요. 저 여기서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들어가요. 제가 연락 드릴게요. 네, 들어가세요. 왜요? 뭐 놓고 내렸어요? 그게 정말 죄송한데 아무래도 저같이 뮤지컬 못 갈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아, 진씨 잠깐만요. 이거 진씨 가져가요. 네? 나랑 안 가도 좋으니까 친구분이랑 보시고 기분 전환하시라고요. 그럼. 그냥 선생님 친구분이랑 보세요. 안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럼 진씨 표 가져가세요. 아, 따라오지 마세요. 저 화장실 급해서 택시에서 내릴 거란 말이에요. 들어가세요. 진씨 이거 진씨가 보러 가세요. 힘들 때 이런 거 보면 기분 전환되고 좋아요. 그럼 가볼게요. 공포증 때문에 힘드시다고요? 예, 좀. 무슨 공포증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게 좀 많은데. 우선 폐소 공포증이랑 선단 공포증. 네. 광장 공포증, 주목 공포증, 목욕 공포증, 질식 공포증, 비만 공포증, 시청률 공포증, 맥주 공포증, 급지방 공포증, 발표 공포증, 회의 공포증, 새벽 공포증. 잠깐만요. 도로 횡단 공포증, 인간사회 공포증. 그날 범이가 말한 공포증은 총 107개였다. 여러분은 그중 몇 개를 갖고 사시는지. 실패 공포증,